청학동 안골마을의 공영주차장 조성이 미뤄지고 있는 가운데 철도공단과 마을 주민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현수막까지 내걸며 답답한 심경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노유리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근 4년간의 도시재생 뉴딜 사업을 마친 청학동 안골마을. 경로당 신축과 도시재생 어울림센터 건립 등 노후화된 마을을 재정비했지만 주민들은 여전히 불만을 제기합니다. 마을로 들어가는 입구 맞은편엔 보시는 것처럼 무단점유를 해결하라는 현수막이 붙어 있습니다. 연수구는 뉴딜 사업의 일환으로 공영주차장 확대 계획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주차장 조성이 난항을 겪자 참다 못한 주민들이 현수막을 내건 것입니다. 지금 안골마을 저 안쪽까지 전부 정리가 돼가지고 깨끗하지 않습니까? 지금 저런 저 지저분한 건물이 들어서 있고 그러니까 뭐 당연히 철거하는 걸 찬성하는 거죠. 해당 부지의 소유주인 국가철도공단은 2014년 개인에게 이곳을 사용하도록 허가했습니다. 문제는 사용 허가를 받은 A씨가 다른 사업자들에게 또다시 재임대를 한 것. 공단이 해당 부지에 있는 사업장들을 해결할 방안을 내놓지 못해 결국 공영주차장 조성이 연기된 셈입니다. 주민들 사이에선 철도공단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옵니다. 그거를 좀 빨리 좀 철도청에서 좀 정리를 좀 해줬으면 싶어요. 얘기만 하고 말만 하지 실천되는 게 없는 것 같더라고 보니까 빠른 시일 내에 좀 해줬으면 싶어하죠 저희 마을에서는. 뒤늦게 사태를 파악한 철도공단은 수습에 나섰습니다. 공단은 현재 해당 사안이 진행되고 있다고만 밝혔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되게 조심스러워요. 그 부분은 저희가 좀 양해 부탁드리고. 일단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좋은 방향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 네. 연수구도 철도공단의 의지에 달린 일이라며 조속한 해결을 촉구했습니다. 수차례 철도공단을 방문하여 대상 부지 문제에 대해서 협의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이 문제에 대해서 철도공단에서 해결해 주시는 대로 우리 군은 곧바로 청학동 안골마을 공영주차장 조성에 추진을 진행하겠습니다. 연수구는 철도공단 측에 행정 대집행을 요구했으며 실질적인 집행은 이르면 내년 초에 실시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NIB 뉴스 노율입니다.